오늘부터 시군 보건소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국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실시됩니다. 단 백신의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식약처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. 안동시의 경우 국가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9세부터 61세 이하 시민들도 병의원에 예방접종비 19,010원을 내면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안동시는 시가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문제가 된 국가접종 백신과는 유통 경로가 달라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.